저 이런 아동용 만화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귀여운데? 괜찮은데? 이야, 눈 돌아간다. 안녕하세요. 크리봇입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에 컬러링북 3편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다음 주제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그 결과 이 티니핑 컬러링북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그리러 갈까요? 챌린지.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 색연필 컬러링북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미 방차고 쾌활한 이모션 왕국의 공주. 그 옆에는 베리아추핑 샤샤핑 포실핑 말랑핑 뽀뽀핑 캐니핑 머랭핑 샌드핑 또노핑 하트핑 시즌핑 뭐가 되게 많네요. 우와, 로미다. 프린세스 베리아트잖아. 프린세스 샤베티나? 프린세스 스윗플로스 프린세스 젤리스팅 또 너야 또 너핑. 아니 이럴 수가, 미로를 찾아라가 또 있잖아. 호 뭐야, 여기가 도착이 아니었네? 챌린지. 도화는 프린세스 베리 하트로 가져왔고요. 마카로 미색을 깔아준 다음에 이제 색연필로 묘사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는 늘 사용한 우우 마카 가져왔습니다. 컨셉은 이제 4세대 8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다 보면은 이게 그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화이트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미리 덮어줄게요. 자켓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재료 민감한 사람인데 제가 영상에서 마카를 쓴다 하면 웬만하면 이 마카밖에 안 쓰거든요. 오우는 신이야. 그리는 도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티니핑 극장판이 개봉을 했더라고요. 진짜 인기가 대단하구나 좀 체감하게 됐습니다. 근데 티니핑이 아이들한테만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꽤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봤는데 여심 저격하는 남캐들이 즐비에 있대요. 아이돌처럼 이 중에 하나쯤은 좋아하는 애가 있지 않을까? 딱이 마인드. 살짝 오늘 의문이 드는 게 원본이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과연 컬러링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건 사실상 그냥 다 뜯어고치기가 아닐까? 이 티니핑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귀여운 모델링과 함께 센스 있는 장면. 보니까 초코핑, 샌드핑, 와플핑, 홈쇼핑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귀엽게 이름 잘 짓는 것 같아요. 자, 홀베인 전문가용 유성 색연필 일반 파스텔 톤 50색입니다. 이 홀베인 발색이랑 커버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부스러기가 안 나와서 채색할 때 진짜 편해요. 그리고 티니핑이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좀 느낀 게이 컬러링북 3D 모델링만 봐도 얘가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작 업체 피와 살이 갈려나간 듯한 작화. 이게 또 티니핑의 인기를 뒷받침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자, 이제 브릿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진한 파란색이에요. 반짝이 붙임머리인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화이트 찍을 때좀더 편하려고 미리 점으로 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쨍하게 화이트를 찍어줍니다. 이제 피부를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로 그림자를 잡아주도록 할게요. 다음엔 어두워질 것 같기 때문에 이쯤에서 이제 색연필로 넘어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컬러링북 채색 팁은 마카를 먼저 깔아준 다음에 그 위에 색연필을 올려주면 깔끔하게 올라갑니다. 이런 잔선들 같은 경우는 화이트를 먼저 덮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카 색연필 순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내가 만약 티니핑을 하나 만든다면 든든핑 어때요? 여기 머리 위에 뚝배기 있고 꽃 대신에 이제 깍두기 봉 대신에 숟가락 되는 거 있고 캐치 티니핑 남성층은 사로잡지 못하고 있잖아요. 든든핑 한번 딱 나와봐. 파마첵스 마냥 그냥 미치는 거예요. 부츠를 그냥 아예 새로 다 뜯어 고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안 그런 데가 없네. 대망의 얼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굴형부터, 지금 너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축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덮어주겠습니다. 진짜 이번에 자세 빼고 모든 걸다 바꿔버렸네요. 눈은 이제 살짝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카리스마 있게 고양이상으로다 그려줄게요. 지금 좀 무서운데? 그냥 물감으로 얹어주겠습니다. 이제 눈동자를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운데요? 빨리 안광을 좀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 옷들을 좀 더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은 무대처럼 근데 이제 블러를 살짝 곁들인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신한 전문가용 디자인 패스칼라 이걸로 진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스칼라는 제가 진짜 애용하는 물감인데요. 완전 불투명하게 칠해져가지고 선들을 가려주는 게 중요한 이 컬러링북 컨텐츠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물감입니다. 한 번만 쓱 바르는데도 커버력이 상당하죠. 프린세스 베리아트 지워볼. 넌 베리아트가 아니야. 굉장히 불투명하게 잘 덮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핑크색이었는데 완전히 그냥 똑같은 색상으로 다 덮여버렸죠? 컬러링북을 좀 커스텀해서 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보조재료로 채색을 하면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카랑 색연필로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1차적으로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주고 하추핑을 커스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추핑 개명을 해줄 건데 지금 그림에서 세마 가득하니까 광야핑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능력은 광야로 보내버림. 그리고 모티브는 쇠맛 가득하게 철분. 성격은 이제 쇠니까 냉철하다는 느낌으로 가죠. 그리고 광야핑은 겨울을 좋아할 것 같은데 그냥 느낌이 그렇네요. 요술봉을 마이크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를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원본에서는 변신하면 프린세스 베리 하트로 바뀌는데 저희는 이제 광야핑의 능력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 프린세스 크로마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 챌린지! 자, 이렇게 티니핑 컬러링북 고퀄리티로 다시 그리기 챌린지를 진행해봤는데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서 그런지 요즘 컬러링북 색칠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어요. 자, 그럼 다음에는 어떤 장르의 컬러링북을 그릴지 여러분들의 많은 추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소재는 티니핑 컬러링북처럼 다음 컬러링 컨텐츠에 쓸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안녕!